욕심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못내지 않아도 멋있는 우리 아버지. 달인도 멋있게 아리아리. 못내지 않아도 멋있다고 하네요. 오늘 달인 되면 얼마나 멋지실까요? 그렇습니다. 꿈입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최병헌 씨 응원합니다. 우리말 달인이 되기 위해 내가 왔다. 아자. 어차피 달인은 엄마. 우리가 응원할게요. 아자.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평소에 우리말 사전을 곁에 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늘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이수를 두면 그 대국의 승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신의 한 수로 달인까지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잘생겼다. 박찬희, 달인 향해 차차차. 오늘의 신의 한 수, 찬희 씨의 한 수는 뭔가요? 네, 조급해하지 않고 제가 하는 문제들을 다 챙겨서 차근차근 점수를 쌓는 것이 오늘 제 전략입니다. 달인까지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박찬희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첫 도전. 최선을 다하자. 아자, 아자. 엄마, 달인, 가자. 하늘의 별, 따자. 아자, 아자. 가족들 모시고 오늘 달인까지 쭉 가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꼭 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도전자 네 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말 겨루기 한 판 신나게 벌여보겠습니다. 네 분이 풀게 될 오늘의 문제판 보여주시죠. 오늘의 문제판입니다. 이 문제판을 모두 푼 뒤에 우승자를 가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먼저 최병헌 씨부터 선택을 해주시죠.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4번 풀리죠. 가로로 삼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시옷, 지읒, 피읍의 삼음절. 시험 결과. 시험 결과. 박찬희 씨 빨랐어요? 성적표 하겠습니다. 성적표 정답입니다. 성적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성적표에 안 떠오르네. 진짜 최근에 가장 성적표를 마지막에 받아본 박찬희 씨가 성적표 잘 받으셨나요? A가 수두룩합니다. 이야. 다음은 박인순 씨 차례입니다. 2번 하겠습니다. 세로로 이음절. 문제 드립니다. 시옷 이응의 이음절. 북글씨? 서예입니다. 서예 맞습니다. 자, 다음은 박찬희 씨 차례입니다. 3번 하겠습니다.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문제 드리죠. 니은 디귿 이응의 삼음절. 나들이 하겠습니다. 나들이 정답입니다. 이어서 이경희 씨 1번이 남아 있습니다. 가로로 이음절 문제 드립니다. 시옷 쌍디귿 이음절. 원님 삿도. 삿도 정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누름 단추를 누르시면서 아시는 분은 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히면 100점 획득하고요. 틀리면 50점의 감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고유어 보조사로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최병헌 씨. 거의. 거의, 거의 아닙니다. 세 분에게 기회 있어요. 이경희 씨, 깨나, 깨나. 돈 깨나 할 때 깨나. 정답입니다. 그렇죠. 돈 깨나 있다고 남 깔보면 안 돼 할 때 그 깨납니다. 고유어 보조사. 이경희 씨가 맞히셨습니다. 200점이 됐고요. 자, 선택권 드립니다. 16번 하겠습니다. 가로로 사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고유어 형용사로
사물이나 사건의 크기나 규모가 보통 정도를 훨씬 넘다를 이르는 이 말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 박인순 씨? 지나가다. 지나가다? 아닙니다. 자, 세 분에게 기회 있습니다. 최병환 씨, 박찬희 씨, 이경희 씨. 박찬희 씨? 지나치다 하겠습니다. 지나치다? 아닙니다. 자, 두 분 기회 있습니다. 5초의 기회 더 드립니다. 자, 다시 도움말 드릴게요. 네 분 모두 기회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건 나에게 이러한 영광이다. 박인순 씨? 지나치다. 지나치다? 방금 박찬희 씨가 하셨던 거였죠? 아닙니다. 지나친 영광이 아니죠. 나에겐 이런 영광입니다. 박찬희 씨? 크나크다 하겠습니다. 자신 없나 봐요. 크나크다. 정답입니다. 크나크다였습니다. 박인순 씨. 아, 여기서 조금 지나치게 감점이 많았어요. 다시 쌓아가겠습니다. 다시 쌓아가겠다. 네. 박인순 씨.